2강 들어갑니다. 자, 16번부터네요. 자, 취득세 파트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 옳은 거네요. 자, 1번은 필수다. 개정법이에요. 개정법이잖아. 그죠?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정원 등을 설치했죠? 그럼 건축물 가액이 올라가니까 건축물에,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건축물 소유자. 그럼 건축물이 없고 토지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나올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구분하고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투자 위출을 위해서 과세 안 하죠?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로는 포함이에요. 포함. 신탁법은 비과세잖아. 그럼 과점주주 부동산 등을 계산할 때는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래야 재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승계 취득할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과점주주 부동산 등을 계산할 때 과로 신탁재산은 어떻게 한다?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뭐다? 4번은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 그래도 채무니까 갚을 거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럼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다, 가족 간의 이전은 무조건 증여 아니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부담부 증여인데 배우자죠?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네. 단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입증, 증명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나머지는 입증하면 증여로 바뀌고. 자, 17번. 자, 17번은 뭐다?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설명으로 옳지 않은 화해조서는 판결문의 일종이죠. 합의한 조서. 그럼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줘? 확정된 판결문 6개. 국수, 공판장, 검증.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6개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은 조심하자. 확정된 판결문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고요?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원인이 뭐일 때 쓰는 거다. 유상. 유상일 때만 쓰는 거예요. 물어볼 때. 유상. 그럼 1차. 1번은 틀렸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뭐를 쓰는 거야? 둘 중에 큰 거. 화해조서로 신고하잖아. 그 원칙이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완전 기초예요. 기초. 6개. 기초.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써요. 자, 그 다음 2번은 연부잖아. 연부는 뭐를 신고하는 거야? 사실상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을 신고하죠.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왜 포함해요? 계약금. 돈 나간 거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건축물 건축 종류 변경 등은 원칙이 증가한 가액이죠. 과로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 어디에서 제외하나요? 증가한 가액에서.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해요. 그래서 3번 옆에 적어. 세율은 몇 프로? 신재축은 몇 프로야? 신재축은 2.8.
증가한 가액이 2.8. 그 다음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은 세율이 몇 프로? 2%. 간주 취득은 2%야. 신재축은보다 2.8로 가고 원시로 본다고요. 그러나 지목 변경 등은 세율이 몇 프로? 2%. 자, 그 다음 4번. 4번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문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신고를 5억에 해서 근데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이 6억이야. 그럼 신고는 5억으로 했죠? 그럼 1억 다운했잖아.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절대로 이 지문은 사실상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근데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적은 경우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5번은 뭐예요 이거?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잖아. 개인. 개인이 지목 변경한 거죠?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인은 투기 목적. 뭐를 과표로 한다? 원칙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죠? 거래 가액이 아니니까 뭐다? 시가 표준액 증가액. 즉 차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알아들었나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그리고 과로도 뭐다?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공사 착공 1년제 시가 표준액을 얘기한다. 지목 변경 1년제 하면 안 돼요. 공사를 착공하잖아. 착공 1년제 시가 표준액이다. 지목 변경일 이후 시가표준액 하면 틀려요.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또 차액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뺀 가액.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즉 차액이에요. 법인이라고 출발하면 무조건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자, 18번으로 돌아간다. 자, 뭐를 물어본다 이거.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 농지잖아. 38. 3이다 8이다. 3 28 x.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표준세율은 1을 더하는 거야. 23. 5. 공유, 합유, 총유, 표준세율은 2와 등기를 더한다고요. 자, 원시취득 282. 그러나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농지는 제외. 농지는 0.8이야. 2를 뺍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토지가 28이야. 농지로 전용하면 농사 짓는 거지? 8이라고요. 28이 아니라 그래서 제외야. 농지는 제외. 토지는 포함해요. 토지는 28로 가고. 5. 자, 그 다음 나왔다. 상속 이외 무상은 뭐야? 항상 원인을 봐.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누가 받았어? 비영리. 그럼 비영리는 증여에만 쓰는 거예요. 몇 프로? 2.8. 우리가 35야. 비영리를 뺀 나는 35예요. 3.5.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3.5라고요. 우리는. 비영리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에서. 그래서 X네. 35가 아니라 28.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자, 19번. 자, 19번도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 과로. 7월 10일 전. 전이잖아. 그럼 공고일 전이니까 중과세를 알아요.
7월 10일 이후면 다주택자나 증여는 중과합니다. 그 공고일 전. 후면은 달라진다고요. 전후에 따라. 그럼 매매자나 사주택. 자, 몇 프로야? 4% 전이니까. 만약에 후에 하면 12%야. 알아들었나요? 7월 10일 이후 시행은 올해 8월 12일부터 공고일 후. 후가 나오면 12%로 올라간다고요. 전이니까 4%. 전. 후 하면 12%로 바뀌어요. 1000분의 120으로 바뀐다고요. 시험은 12%라고 안 나와. 고급스럽게 1000분의 120. 전이니까 4% 40. 5. 자, 상속은 개정이 안 됐죠? 이번에는 농지야 왜야? 왜? 그러니까 8이지. 1을 더하고.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은 뭐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사업자야. 비영리라고요. 근데 비영리가 기부. 기부는 증여잖아. 공짜로 받았지? 그럼 비영리 사업자니까 뭐다? 28. 5. 그 다음 또 나왔다. 공유, 합유, 총유. 표준세율 물어보지? 1을 더합니다. 23. 5. 그 다음 매매다. 6억 원. 1주택은 안 바뀌었어요. 이거 6억까지 몇 프로? 1%. 그 다음 이거 꼭 알아야 돼.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9억 이하는 세분화 시키죠? 1에서 3%. 아, 2에서 3%, 그죠? 2에서. 그래서 딱 7억 5천까지가 7억 5천까지 취득하면 2%야. 알아들었나요? 아, 6억 초과 9억 이하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세분화 시키잖아요. 1.01에서 2.99로 막 이렇게 가요. 6억까지는 1%예요.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2에서 3%, 2에서 3%인가? 맞아, 2에서 3%. 응? 1에서 3%지. 1에서 3%야. 그러나 원래는 1.01에서 2.9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야? 2%. 그럼 7억 5천 미만은 2%보다 떨어지고 7억 5천 넘어서 9억까지는 2.9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억 초과는? 9억 초과는 3%. 그래서 9억, 6억 초과 9억 이하는 중간에 들어있다고요. 1에서 3%. 정확히는 1.01에서 2.99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9억 초과할 때 3%로. 그러니까 뭐는 알아야 돼? 이 구간. 7억 5천은 2%야. 딱 7억 5천 밑으로는 2%보다 떨어지고 7억 5천 넘어가면 최대 2.999, 3%까지 올라가죠. 계략적으로. 7억 5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외워야 돼? 2%예요. 그래서 6억이니까 몇 프로야? 1천분의 10, 1%지. 6억 원은 이가 이하예요, 이하? 1%. 틀렸네. 그럼 틀린 게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근데 여기 보세요. 이후. 이후. 하나는 법이 안 배기. 하나를 취득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거. 자, 두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어. 그럼 두 개가 됐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취득하면 8%야. 두 개.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이외를 구분해야 돼요. 8%는 몇 배를 더한다? 두 배. 표준 세율에 두 배를 더한다고요. 표준 세율이 몇 배로 개정이 됐다? 4%. 그럼 4%에 두 배를 합한다. 항상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잖아. 그럼 두 배는 4%. 표준 세율을 4%로 만드니까 8%예요. 근데 비조정이야. 비조정은 중과를 안 해.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간다고요. 비조정은.
근데 집이 3개가 됐어. 3개가 됐어. 그럼 몇 프로? 조정 대상은 12%야? 12%. 비조정 거를 사면 8%야. 비조정은? 그럼 12%는 법조문으로 몇 배야? 4배. 4배는 몇 프로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지. 그럼 표준세율이 4%니까 10이랑 똑같아요. 8%는 2배를 더한다고요. 12%는 4배를 더해요. 똑같잖아. 8%, 12%. 표준세율이 4%니까 2배는 뭐의 2배야? 중과기준세율의 2배니까 4%, 8%잖아. 이건 4배를 더해. 그럼 4배는 뭐다? 8%야? 그럼 표준세율이 4%니까 10이 똑같잖아.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0, 100분의 400. 요렇게. 우리 프린트로 다 정리했어요, 이거? 프린트로 다 정리했다고요? 정리 안 되면 다 제가 프린트로 옛날 다 정리해줬어요, 이거? 아, 취득세 개정세법. 무슨 한 장짜리를 꺼내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정리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진행합니다. 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20번. 자,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세율. 자, 개인이다. 자, 개인이. 자, 10월 10일 이후잖아. 자, 시행령은 8월 12일부터 시행해요. 그럼 10월 달이니까 중과세를 한다고요. 2개 이상은. 그래서 몇 개? 2개. 자, 2개잖아. 그럼 원칙은 몇 프로 간다? 8%? 2개는 뭐다? 8%. 그러나 비조정이 들어가면 8%가 아니라 1에서 3%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조정이야. 비조정이면 1에서 3%. 그럼 8%를 몇 배로 더한다랑 똑같아? 2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사치잖아. 자, 골프장 사치죠? 법인의 본점 과밀억제권도 중과세한다. 사채는 몇 배? 4배. 과밀억제권은 몇 배? 2배로 중과한다. 맞죠? 사채는 4배. 과밀억제권은 몇 배? 2배로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매등기는 개인 간의 환매죠? 2% 빼는 거지. 표준세율에서 2% 빼야지. 합판 틀렸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환매등기 매도자 매수자는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하세요. 2% 빼고 2%를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뺀 합판 틀렸다. 괄호도 고쳐야죠. 100분의 200은 2배죠. 1000분의 20으로 고쳐야 돼요. 100분의 200은 2배라고요. 1000분의 20에. 됐어요? 합판이 아니라 뺀. 그리고 5번은 둘 이상 추징사유가 있을 때는 높은 세율로 가죠. 높은 세율. 이거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5번이 재산세로 가면 틀려요.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안 쓴다. 취득세 지문이다. 재산세로 가면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뭐다? 이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는 거. 딱 7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잖아, 7개. 7개 기억나요? 네. 자, 1번 상속. 뭐가 있다?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으면 2% 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상속이 2% 빼는 거는 감면 농지. 그냥 농지는 23이에요. 감면 농지는 감면 2% 빼라. 1가구 1주택 상속이 나오면 또 하나 2% 빼는 게 뭐다? 감면 대상 농지도 2% 뺀다고요. 상속은 두 개가 2% 빼는 거다. 꼭 기억하고. 자, 공유물이 나왔잖아. 여기는 2% 빼는 걸 물어보지? 공유도 여기서는 2% 빼는 거다. 특례세율을 물어보니까 2% 빼고. 자, 건축물의 이전도 2% 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야.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초과함 그러면 2% 또 내는 거예요. 아니함. 그 다음 재산 분할도 2% 뺀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가요. 유상이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 헷갈리지 말자. 재산 분할 2% 뺀다. 그럼 21번의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간주취득 개수 그리고 21번에 몇 번이라고요? 5번. 5번이야. 그럼 2%짜리는 개수 뭐가 있다? 간주취득 2%. 그리고 무덤 딱 세 개를 기억해야 돼. 1년 초과 임시간 충만. 이건 2%짜리입니다. 간주취득 4개에다가 2개. 단 개수는 조심하라 그랬죠? 가액 증가가 2%예요. 가액 증가예요. 다. 그럼 면적 증가는 뭐다? 중축, 원시, 표준 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인지 면적 증가인지 구분해야 된다고요. 개수,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함. 그럼 가액 증가를 얘기해야 돼. 2%짜리예요. 면적이 증가되면 중축, 원시, 2.8로 가요? 표준 세율로 간다. 자, 그 다음 2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 자, 1번. 자, 1번은 원칙이, 1번은 뭐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했다는 거죠? 미달 적게 신고했다. 그럼 20% 과소신고 가산세 12부초 부족세에게? 그럼 가산세를 포함해서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예요. 자, 그 다음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잖아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않는다. 명의신탁 다 취득세 부과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위탁자, 수탁자 이런 애들만 비과세예요. 그 다음 3번은 뭐다? 자, 비과세 받았다. 경감 받았다. 추징 대상이 됐죠? 또는 중과 물건이 될 때는 이럴 때는 60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30일을 60일로 고치고 가산세 제외 맞네?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엔드 신고 납부. 그리고 4번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려는 경우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꼭대기. 자,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 일반적인 거죠?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매각하면 몇 프로부터? 80%.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가산세. 네 글자로 중과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과산세가 붙으니까 뒤에 지문은 뭐다? 보통징수. 그래서 숫자가 틀렸네요. 80. 절대 90 하면 안 돼요. 80. 90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그다음 80이 있고 취득세는 90이 있어요. 숫자가. 80.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갈까요? 23번.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비과세 파트네. 비과세.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귀속 조건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뭐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이런 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맞는 지문. 자,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잖아.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거는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해요. 20번에 4번.
20번의 4번과 23번의 2번 헷갈리지 말라고요. 20번의 4번은 개인 간의 환매라고요. 그래서 옆에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이게 비과세죠? 유탁자, 수탁자?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이거. 개수. 나왔죠? 개수. 또 하나 뭐가 있어? 대수선.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몇 프로 넘게? 9와 다, 그 얼마 이하를 비과한다? 9억 이하.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이잖아. 개구. 6억 하면 안 돼요.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대수선 제외.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 비과세. 자, 그 다음 5번.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 대한민국 정부 거를 과세했네, 외국이.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정답이 몇 번? 5번이네. 다른 거 찍을 게 없잖아요. 5번밖에. 우리 거를 외국이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해야죠. 자, 24번.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지목 변경이네. 증가한 가액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세율 몇 프로? 2%.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하는 거야. 중과 기준 세율. 자, 그 다음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누구에게 과세한다? 소유자 또는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 자, 나왔다. 증여자의 채무. 부담부 증여죠? 이번에는 채무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니까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채무는 유상이에요. 맞대? 자, 4번 또 나왔다. 설립 시 과점조준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과세를 안 한다고요. 몇 번? 4번. 자, 그럼 5번은 맞는 거네요. 자, 취득 가액이야. 50만 원이야. 세액하면 틀려. 면세점. 부과하잖아. 그러나 연부는 50만 원을 어떻게 따진다? 총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왜? 연부를 50, 50, 50, 50 쓰면 세금이 계속 없잖아. 그러다 연부는 50만 원 여부 따질 때 총액. 그래야 세금이 나오죠? 자, 그 다음 2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여러분들이 공법은 다 점수 나오죠? 지금 그죠? 응? 공법 교수님 잘 계세요? 그분 딱 내가 얼굴 한번 봐서 목사님 같이 성실하더라고. 아주 열의가 있어요. 우리 선생 6명 중에 다는 모르는데요. 우리 가끔 가다 합격자 그 워크샵을 해요. 그 선생들도. 그러면 남자들끼리 다 모이잖아. 그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선생은 존경스럽더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끝날 때까지. 우리 학원 선생들 중에 한두 명 있어. 가만히. 미리 가면 찍히니까.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남자들이 여성들이 좋아하잖아. 총알이잖아. 갔다 왔다. 시간 1분도 안 틀려요. 성실을 말해주죠? 저는 분위기에 따라 집 안 들어가. 아예 그냥. 아, 전철이 끊기잖아. 아, 옛날 한번 전철 끊겼어.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니까 8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미쳤네. 어디 가서 쳐다봐 자고 오지. 그다음부터는 안 가. 아예 전철 딱 그런 일당들이 또 한두 명 있어요.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인간들. 자, 공부합시다.
자, 25번. 자, 이번에는 뭘로 돌아간다? 등록면허세. 옳은 거네요. 자, 유상. 자, 유상은 취득세. 큰 녀석에 2% 빼는 거지? 4에서 1을 빼니까 2%. 그러나 주택은? 주택은 2% 못 빼잖아. 1, 2, 3. 주택은 취득세율에 어떻게 한다? 50% 고판세율을 적용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2%야. 상가 같은 거. 그러나 주택은 1, 2, 3이잖아. 취득세 세율이. 2% 못 빼잖아. 50% 곱한. 빼나 빼면 안 돼요. 뺄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절반만 적용한다. 자, 그래서 유상. 주택이라고 안 나왔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40이 아니라 20으로 고쳐야죠. 그 주택일 때는 어떻게인가?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해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라고요. 주택이 아니다. 2%. 주택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 3번. 자, 상속 큰 거지? 28에서 1을 빼니까 뭐다? 8, 3 틀렸네.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지. 자, 등록면허세도 대도시가 나오면 중과해 법인등기. 대도시는 표준세율에 몇 배로 증가한다? 3배. 시험은 3배로 안 나와요. 100분의 300. 단 대도시라도 항상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하고. 3배가 원칙이다. 100분의 200은 몇 배다? 2배 틀렸네. 100분의 300이에요. 자, 4번. 상속의 무상은 증여잖아. 그럼 취득세가 3.5가 큰 거지? 1을 빼 15.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몇 번? 4번. 15이요. 이거는 취득세 세율이라고요. 1을 뺀다 15.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네요.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 징수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유상은 2%예요. 주택이 나오면 2% 하면 안 돼요.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녀석의 절반만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25번.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26번으로 가는 거예요? 26번. 이렇게. 자, 등록면허세 전체 문제네. 자, 등록면허세는 어떤 용어가 나와?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기준.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누구 보고 납세할 의무를 진다? 명의자. 그럼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죠? 그럼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부 기준이니까.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공부 기준이다. 자, 광업권, 어업권, 또 하나 뭐가 있어? 양식업권. 이런 거는 취득세를 면제받죠? 그럼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답이 2번이네. 면제받는 거는 취득세 과세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아. 제척기간 경과. 5년이 지났어. 그럼 취득세 소멸되지?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3번 옆에 하나 적어. 면세점. 자, 취득세가 면세점이면 취득세 없지? 50만 원이야. 그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그 얘기고요. 자, 4번.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사유로 달라졌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절대로 재평가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재평가 전 틀린다. 후의 가액, 변경된 가액을 쓴다. 자, 그 다음 5번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등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 당시. 그래서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적다. 그럼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여섯 가지가 아니니까. 국수, 공판, 장의, 검증이 아닌 거는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된다.
답이 2번이네요. 27번.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놀이터에서 만났어. 옆집이잖아. 친해졌어. 여자는 말술을 먹더라고. 계속 놀이터에서 먹어. 남자는 심부름만 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야, 그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아주 좋아요, 보기가. 남자도 딱 그렇게 시다발이 하잖아. 공부합시다. 자, 26번으로 들어가요, 이제. 아, 26번 했네. 옆집 생각해서 이제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록 누누세요. 전체 설명. 틀린 것. 1번. 자, 등록한 후에 중과 물건이 됐다. 추징세율이죠. 높은 세율로. 그래서 1번 지문은 취득세와 동일하겠어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그래서 1번 지문은 취등록 누누세 동일하겠어요. 이럴 때는 등록 누누세도 60일을 쓴다. 그리고 2번. 신고를 다 하지 않았다.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죠? 그 등록 누누세는 원칙이 전까지 납부하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리고 같은 등록의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같은 등록이잖아. 각 저당권이 하나야. 근데 등기소는 걸쳐 있어. 등기소는 걸쳐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지. 그래서 한 곳을 등기소를 정해준다. 누가?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합니다. 절대 부동산 소재지하면 각각가란 뜻이에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된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답은 몇 번? 3번. 자, 4번은 자동이잖아.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목적, 목적.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5번도 맞는 지문이다. 자, 등록 누누세는 1번 빼고는 전까지. 60일 쓰면 안 돼요. 1번 빼고는 전까지 신고납부. 60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요? 3번.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생의 합격률은 약 7, 80% 나와요. 학원은 합격률이 보편적으로 7, 80% 나온다고 해요. 7, 80%. 평균이야. 7, 80%가.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자, 그 다음 28번. 자, 뭘로 돌아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네. 납세의무자로 들어왔어요? 자, 1번. 국가 등 엔드 뭐다? 연부 엔드 무상.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가 있다. 하나로도 불충족되지 유상으로 끝나면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 없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럼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네. 무상일 때는 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있어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없다. 자, 그 다음 2번. 공부상은 개인명인데 사실상은 종종이죠.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신고하였을 때. 신고했잖아. 그러면 종종 앞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공부상 소유가 틀렸잖아요. 신고를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했잖아 종종이라고. 그럼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이다. 신고를 안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종종이라고 신고했어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이다 이거지. 자, 3번 매매 소유권 변동. 자, 신고 안 했잖아. 이럴 때가 뭐다? 공부상 소유자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야. 인생 살면서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상식이야, 상식. 자, 신탁법은 누가 낸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원래 유탁자별로 구분됐죠?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구분됐잖아. 그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유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토건주 선왕이잖아. 공유잖아. 공유는 무조건 납세무자가 누구다? 지분권자지. 그럼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공유는 납세무자가 누구다? 지분권자. 큰자. 1이 나면 틀려요.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모든 거를 맞아 주변 정리하고 올인 나면 붙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모의고사 분석 다 했잖아. 한 달에 한 번 틀린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모의고사 쭉. 여러분들 모의고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기 다 그거 한번 이제 틀린 거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지금 하는 거 여러 가지 쭉 해왔잖아요. 그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자가 합격자 모임에 나온다고요. 모의고사 평균 30점밖에 안 나와. 근데 그분은 뭐다? 찍기신이 도와줄 수도 있어. 절대 점 보러 가면 재수없어. 불합격이요. 100%. 절대 점 보지 말아요. 잠깐 점 보면 거의 불합격이다.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노력으로. 큰 점쟁이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약간은 있어요. 왜 있어? 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대부분 얘기를 해줘. 대화하면서 질문하면 얘기를 해. 그럼 점쟁이는 감을 잡는 거야. 감을 잡아서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점 봤잖아. 절대 점쟁이가 장모가 어디 가서 점 봐갖고 결혼하면 파토네인데 아직 열심히 살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들어가요. 자, 29번 들어가자고요. 자, 29번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별도 합산. 토지를 물어보잖아. 분리, 별도, 종합을 구분하는 거죠? 필수야. 자, 1번. 1번은 뭐야? 공장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 2회. 2회니까 영업용 건축물이지? 사업용. 2% 미달이 나오면 두 군데로 쪼개져 2% 미달. 두 군데로 쪼개진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거예요. 별도 합산. 제외는 나대지. 종합합산. 2% 미달이 나오면 두 군데로 구분하자. 그럼 1번은 2% 미달이에요. 제외. 제외니까 종합합산이지. 맞잖아. 글씨라도 잘 읽어요. 자, 그럼 2번. 자, 2번은 뭐다? 어떤 땅이에요? 항상 지목을 먼저 봐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 그래서 잘 봐. 공장용지도. 공장용지죠? 어디 군에 있어야 돼.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가? 분리. 분리 과세야.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그래도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라고요. 근데 공장이 어디에 있어? 시. 시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쪼개져요. 군은 안 쪼개지고 군읍면 시 어디로 쪼개져?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 산업단지. 굴뚝이 연결하잖아. 산업단지. 그리고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그럼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별도 합산으로 간다고요. 주상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이 허가가 안 나요. 이거는 별도 합산이다.
초과는 다 종합이고. 그래서 공장은 시가 나오면 두 군데로 쪼개져요. 공장이 있는 곳, 산업단지, 공업, 이외, 주상, 녹은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꼭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공장이 어디 있어요? 2번은. C, C니까. 옆에 어디 있어? 주상이잖아. 그럼 공장이 아니죠?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맞네. 만약에 2번이 군지역이라면 군지역은 그냥 불리고 와서야 군읍면은 그냥 불리고 와서요. 안 쪼개져요. 시에 일 때만 조심하자. 자, 그 다음 3번.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땅 사용승인을 받아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지? 무허가 땅은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종합합산이에요. 무허가 토지. 자, 그 다음 4번. 견인된 차. 자동차 관련 땅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별도 합산. 자동차 관련은 또 하나 뭐가 있어? 안 까먹는 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 다음 차고용 토지. 다 사업하는 땅이에요. 기계 관련, 자동차 관련. 다 별도 합산이라고요. 자, 5번. 5번 나왔잖아. 일반 건축물은 뭐다? 사업용 땅이에요. 사업용 땅은 시군구든 도시든 안 따져. 지역 불문이에요. 그래서 사업용 땅은 기준 면적이 있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니까 어디로 가? 별도. 사업용 땅이니까.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은 사업용 땅이란 뜻이에요. 지역을 안 따진다. 그래서 29번에 1번과 뭐다? 2번은 꼭 기억해야 돼. 2% 미달 두 군데로 쪼개진다. 그리고 공장 용지도 C만 두 군데로 쪼개져요. 자, 넘어가죠. 30번만 풀고 쉬었다 하죠. 여러분들 종강은 언제예요? 다른 과목은? 하고 어제 뭐 했어요? 학교는 종강했어요? 네? 종강했어요? 그렇구나. 자, 30번. 자, 뭐 이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세율. 딱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부동산은 뭐가 붙어야 돼? 시가표준액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자, 1번.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은 모두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 틀렸잖아요? 크기에 따라 곱하는 게 누진세율이죠? 일정하게 곱하는 게 뭐다? 비례세율이야. 그래도 모두 틀렸네. 그럼 우리가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곱하는 거는 종합합산. 누진세율, 별도 합산. 그리고 우리의 주택, 별장 제외. 우리의 아파트, 제외 주택.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 합산, 누진세율 곱하라. 왜 합산해? 누진. 별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 곱하라 이거지. 우리의 주택도 누진세율이에요. 별장 제외. 별장은 4%니까.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다. 딱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돼. 모두 틀렸죠? 건축물은 비례세율이야.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뭐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누진세율이라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0.2에서 최저 0.5 몇 단계 누진세율? 3단계. 0.2에서 0.4 3단계. 별장 빼고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이거. 인간이면 안 까먹어 이거. 0.1에서 0.4 인간이면 안 까먹어 이거. 4% 이거 까먹으면 집이 없는 거야. 집에. 내 집이 아니야. 전세 살아요. 또는 월세. 이건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 고지서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4단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만 봐도 절반은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세율 종이요 3단계, 별리사 3단계, 주택은 주일 사랑 사랑 4단계, 일명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제가 이러니까 어떤 저 수강생이 선생님은 목사 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 하면 신자들이 막 모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맞아요? 진짜야? 맞구나. 자, 공부합시다. 자, 2번. 자, 이거 뭐다? 탄력세율이잖아, 50%. 중요한 거는 재산세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어찌고 저찌고 불가피할 때만 써요. 이럴 때만. 불가피할 때 50%를 가감했으면 마지막 줄 뭐다? 해당 연도만. 계속 5년간 하면 틀려요. 불가피할 때, 인상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자, 나왔다. 주택. 항상 별장 제외예요. 그래서 2개 이상 공동으로 소유했다. 2명 이상. 주택 하나야? 하나. 하나.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어떻게 계산한다? 다를 때에도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 절대로 주택은 토지 건물을 구분한.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합산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각각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세율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이번에 이게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가 출제가 돼요. 종부세는 세율이 몇 프로부터 시작해? 0.5에서 0.6으로 시작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종부세는 몇 단계야? 6단계입니다.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종부세에서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 5번. 자, 5번도 이거. 재산세, 과밀억 채권. 과밀억 채권의 공장 신증설이죠? 공장 신증설은 뭐를 준거한다? 건축물. 절대로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만.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건축물 몇 배로 준거한다? 5년간 5배. 100분의 500. 5배예요. 5년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항상.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하면 안 돼요. 항상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5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뭐다? 건축물을 꼭 확인해야 돼요.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렇게. 답은 1번이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